예, 아까 그 쉬기 전에 제가 정동호 선생 번역 그 찾다 못 찾았는데 바로 이제 쉬면서 좀 찾았습니다. 확실히 좀 중간에 쉬는 게 이런 점에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헤어 맨쉐 그 영어로는 이제 하이어맨 헤어 맨쉐 하이어맨 이런 말을 이 정동호 선생 보다 지체 높은 인간 이렇게 이제 옮겼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자꾸 그 기존 번역 중에 어떤 것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게 그 해당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책 전체 그리고 니체 전체 니체 사상 전체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씩 언급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지체 높다 그럼 뭐예요? 지체 높다. 분명히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을 가리킬 겁니다. 근데 지체 그러면 지위에 국한되죠. 지위. 근데 꼭 이게 그 이제 더 높은 인간. 그러면 이 지위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저명한 학자. 그건 더 높은 인간 이렇게 부를 수 있거든요. 저명한 학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말고 다른 것들이 이게 지체 높다 그러면 좀 우리말로 이제 번역된 내용을 읽을 때 빠져나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더 높은 인간.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사회적으로 셀럽이기도 하고요. 또 고평가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 가령 이게 이제 자꾸 신분하고 이제 겹치기도 하니까 그런데 명망가예요, 명망가. 꼭 지위가 아니더라도 지체가 높지 않더라도 그쵸?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존경받는 사람, 되게 존경받아. 근데 사회적인 지위는 별로예요. 근데 존경받는 이유는 어떤 그 시대가 기준으로 삼는 그런 가치를 이 사람이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가령 그 시대가 용기를 덕목으로 삽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용감한 사람이 거기에 해당할 거고요. 남에게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이어맨, 더 높은 인간으로 취급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받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다 지체 높다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이제 그런 뉘앙스, 예, 그런 뉘앙스가 이런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만 이런 번역들에 이렇게 관련돼 있다라는 걸좀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 책에 대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대한 니체 자신의 평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이 사람을 보라의 그 서문에 등장하는 개념인데요. 그 중에 가장 고요한 순간, 시간이라는 제목의 자라투스트라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 작품 중에서 자라투스트라는 독보적이다. 이 책으로 나는 인류에게 지금껏 주어진 선물 중 가장 큰 선물을 주었다. 자, 이 선물. 예.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선물. 미리 조금만 말씀드리면, 선물, 그러면, 우리가 다 좋게 생각해요. 우리가 선물 줄때뭐 나쁜 거 주겠어? 근데 가끔 여러분 기억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이랍시고 받긴 받았는데 이걸 그준 사람 생각해서 버리기도 뭐 하고 별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게다가 어느 경우에는 이제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줬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선물이라는 게 주고받고에 그 내가 받는 것, 또 내가 주는 것, 이게 이제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제일 좋겠죠? 네, 아무튼. 자, 이 선물의 성격이 뭘까? 이건 당장, 서설의 일부, 그러니까 1번, 2번, 이런 데서 쟁점이 됩니다. 나중에 나올 때더 보고요. 하여튼 선물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저기 만만치 않다라는 것까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수천 년을 퍼져나갈 목소리를 지닌 이 책은 존재하는 것중 최고의 책이며 진정 높은 공기의 책으로 인간만사가 그 아래 엄청나게 멀리 놓여 있다. 자, 뭐 이거 니체가 이렇게 저기 잘난 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보다 보면 빨대 꼽는다 그러죠. 자기 어필하는데 너무나 이제 몰두합니다. 그래서 재수없다 이런 평가를 또 많이 받기도 하죠. 근데 이제 뭐 그거야 레토릭이고 그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실제 이제 내용이겠죠. 자,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 이 책이 최고의 책이다. 존재하는 것 중에 최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제가 볼땐 뭐, 최고, 딱 하나.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최고에 속해요. 최고가 몇개안될 테니까. 그 다음, 또 뭐라고 얘기하면, 진정 높은 공기의 책. 공기가 아주 희박한 이 높은이라는 표현은 니체한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자연하고 관련해서는 공기도 희박하고요, 사람들이 범접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요, 또 보통 추워요. 높은 데 가면 춥죠.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습니다. 가령 추우면 거기 뭐가 없느냐? 파리. 이런 게 없어, 파리. 너무 추워서 파리가 거기 못 가요. 물론, 모기도 없겠죠. 네. 니체가 실제 얘기한 겁니다. 파리를 쫓으려면 그냥 높은 데 가면 돼요. 추운데. 겨울에 파리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희박한 공기. 이거는, 한마디로 폐가 커야겠죠. 폐활량이 커서, 이, 희박한 공기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사람들이 범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른바 쓸데없는 그 사람들이 근처에 없어요. 좀뭐 표현 막 하자면 재수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습니다. 보통. 바로 이런 높은 공기 의미하는 바가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는 거. 높은 공기의 책이다. 높다는 게 이제 갖고 있는 의미가 그렇게 이제 이해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간만사가 그 아래 엄청나게 멀리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멀리.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자연인데 니체한테는 자연의 그 비유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래에 엄청나게 멀리 놓여 있으면 일단 관계는 끊을 수 있습니다. 그죠? 끊는다는 게또 어려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어느 정도 거리를 둘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초월한 건 아니에요. 초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이런 걸 이제 내재성이라고 부르면 너무 거창한 거예요. 하여튼, 하나의 자연 안에 있고, 그렇지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거리가 있다. 어떤 거리? 나는 위에, 저들은 아래에 이런 식의 거리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 표현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요 앞에 것부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아가 이 책은 가장 깊은 책으로 진실의 가장 안쪽 풍요로부터 태어났으며 어떤 두레박을 내려도 금과 특등품이 가득 차 올라오는 마르지 않는 우물이다. 비유들이 참 대단합니다. 깊은데 어느 정도로 깊냐면, 진실의 가장 안쪽 풍요로부터 태어났대요. 도대체 이 진실이 뭘까요? 그러나 가장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깊숙한, 내밀한 곳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어떤 두레박을 내려도, 누구라도 금과 특등품이 가득 차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우물, 뭐 이런 표현은 뭐 흔한 비유지만 무한히 베풀 수 있는, 무한히 줄수 있는 그런 원천인 거죠. 이게 이제 샘이라고도 많이 번역
하는데요. 저는 그 두레박하고 연결시키면 우리가 샘하고 두레박은 좀잘 연결이 안 되죠. 두레박은 보통 깊은 곳에 있으니까 샘보다는 샘은 그 표면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용어들이 서로 호응돼야 되니까 보통 그냥 사전 독일어 사전 찾아보면 샘 영어로 하면 이제 파운틴 뭐 그런 번역도 가능하고 where 우물이란 번역도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결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한편으로 아주 높고 다른 한편으로 깊다. 근데 높고 깊음이 서로 어떤 표면? 이 경우엔 지표면이죠. 지표면을 기준으로 너무 높고 너무 낮은, 너무 깊은 그런 곳에 있다. 그러니까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높다라는 말과 깊다라는 말.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는 어떤 예언자도 아니고, 그렇죠? 종교의 창시자라 불리는 병과 권력 의지에 저 소름 끼치는 잡종도 아니다. 자, 한편으로 예언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는 짜라투스트라죠. 짜라투스트라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럼 이 예언자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 뭐 예수 같은 경우 예언자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무하마드, 이슬람교 창시한 무하마드도 예언자죠. 등등 굉장히 많은. 그리고 짜라투스트라도 원래 조로아스트교를 창시한 사람으로서는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래요. 뭔지는 나중에 살펴보고요. 그게 이제 같은 비슷한 의미로 종교의 창시자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되풀이되면서 병과 권력 의지의 소름 끼치는 잡종이다. 자, 종교의 창시자는 누구냐? 잡종인데 한편으로는 병, 다른 한편은 권력 의지. 이게 결합돼 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대목을 저기 번역한 백승영 선생 책세상 판본인데요. 이 대목만 굳이 권력의지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힘의 의지라고 안 하고. 자, 전 그런 것도 참, 뭐랄까. 여긴 좀 뭔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다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어느 게 적절할지. 저는 이제 일관되게 권력의지라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수 있는 지점이다. 말씀드리고요. 일단 종교의 창시자는 한편으로는 병으로, 한편으로는 뜻은 저기 뭐 우리가 유보합니다. 의미 해석은 나중에 천천히 보고요. 일단 권력 의지가 서로 엉켜 있는 잡종이다라고 이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가련하게도 그의 지혜의 의미에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려면, 즉 차라투스트라의 지혜를 왜곡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톤을, 이 평온한 톤을 올바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 톤, 이게 되게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톤, 뭐 이걸 음조, 어조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는 이제는 뭐 한국말인 톤으로 그냥 옮겼습니다. 평온한 톤이래요. 그럼 이 평온한 톤, 이 평온한 톤, 이 뭐냐? 이게 격정적이거나 뭐라 그러죠? 정열에 차 있거나 화가 났거나 등등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온한 톤이에요. 자라투스트라는 이책 전체에서 평온한 톤으로 말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번역을 보더라도 이 톤이 과장돼 있고 뭔가 격하고 그러하다면 이건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짜라투스트라는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그 정도의 톤이 아마 제그 기억으로는 최대의 톤인 것 같아요. 그 말고는
다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차분합니다. 평온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라투스트라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저도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자, 가장 조용한 말들이 폭풍우를 불러온다. 비둘기 걸음으로 오는 생각들이 세계를 운전한다. 뭐 이거는 또 이 자체만으로 해석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할 수 있는 그런 두 문장입니다. 이 인용문에서 제가 두 가지 그 번역어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또 진실이라고 제가 번역합니다. 그 원어가 뭘까요? 독일어건 영어건. 바르하이트, 독일어는 바르하이트고요. 형용사는 바르. 바. 예, 맞습니다. 바르하이트예요. 영어로 하면 병자를 뭐 쓸 수도 있고요. 안 써도 됩니다. 트루스. 트루입니다. 자, 이제 이 말인데요. 100이면 95 정도는 이 말을 뭐라고 옮기게요? 우리말로. 특히 철학에서. 채팅창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진리라고 옮깁니다. 진리. 이건 이제 그 뭐랄까요? 저는 뿌리 깊은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 문학하는 분들이 이 말을 옮길 때는 이제 프랑스어로 이제 베리떼라고 하는데 이 진실이라고 옮기기도 해요. 프랑스어 문학을 하는 분들은 프랑스어건 독일이건 뭐 문학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옮기기도 하는데 철학하는 분들은 100% 진리 95% 진리라고 옮기는 것 같아요. 자, 이 진리라고 옮기는 순간 제가 늘 주장하는 뭐 여기저기 책에서도 쓰고 했는데 주장하는 바가 이렇게 되면 니체하고는 일단 빠이빠이라고 생각해요. 니체는 이런 거창한 진리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네,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이런 식으로 니체를 이제 뭐랄까 그 왜곡해서 해석하는 대표적인 해석자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데거죠. 하이데거 그 나치의 하이데거가 니체를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면 자기 철학이 이 진리를 추구하는 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니체는 그런 거랑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냥 진실 정도의 의미예요. 진실. 근데 이 진실이란 말이 무섭죠. 진실 반대말 뭐 거짓 뭐 가짜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맺게 되는 그 언어적인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거짓말이라는 말이 위계라고 독일 말로 부르는데 영어로는 그냥 라이예요. 라이 거짓말입니다. 앞에 거랑 또 거짓말은 다르죠. 가짜, 허위, 거짓 이거하고 거짓말은 다르죠. 이 거짓말이라는 게 니체한테 되게 중요한 특히 초기에 생각거리로 등장합니다. 뭐냐면 니체가 초기에 그 초도덕적인 그 의미에서의 그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초도덕적이란 말은 영어로 하면 뭐랄까요? 이제 독일어 아우서 모랄리시라고 표현했는데 도덕 바깥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의미가 아닌 이 거짓말. 거짓말은 뭐냐? 참말에 대응하는 거죠. 참말에 반응. 뭔가를 꾸며내서 그걸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근데 니체는 이 거짓말이 결국은 예술하고 이제 그 동일시됩니다. 왜냐면 예술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만든 거거든요. 그 거짓말이 예술의 뭘까? 대표 또는 가장 광범위한 어떤 활동. 예술은 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생각할 거리들이 좀 쭉 이어질 수 있겠죠? 예술이 거짓말이다. 예술은 또 다른 한편으로 진실을 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가능해. 자, 이런 그 뭐랄까 다양한 생각들의 전개 이거를 진리 딱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예술이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건 니체한테는 최소한 관심은 아니에요. 많은 한국의 그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논할지는 몰라도 최소한 니체한테는 진리의 문제 이런 것들은 가짜 문제입니다. 이건 비극의 탄생 같은 아주 초기 저술부터 언급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인들이 진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진리 관심도 없습니다. 진리 아주 고상한 저기 철학자나 이제 몇몇 좀 그 철학 그 물을 맛본 뭐 그런 사람들이 진리 얘기를 하지 일반인들은 진리라는 말도 잘 쓰지 않아요. 무슨 가끔 뭐 있는 말 그 옮겨 쓸 때 뭐 진리는 나의 빛 뭐 이런 식의 이제 진리가 너희를 뭐 자유케 하리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할 때 진리라는 말 쓰지 일반인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근데 니체는 철학의 언어를 쓰지 않고 일반인들의 언어를 써. 일반인들에게도 저기 가 닿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씁니다. 그런 진실 얘기가 진실되면 엄청 얘기거리 많잖아요. 아까 얘기한 이런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네 사랑이 진실한 거니 어쩌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아주 통속적인 맥락들 네. 온갖 드라마와 무슨 영화와 이런 걸 장식하는 그런 문제들 다 관련됩니다. 그런 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게 아니라면 우리가 무슨 철학 이런 얘기 별로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중시하는 게 요 생각입니다. 생각. 영어로는 뭐 thought나 thinking 뭐 이 정도가 되겠고요. 독일말로 하자 뭐 denken. 명사용으로는 좀 계단케란 말도 있습니다. 생각. 자, 이 생각이란 말도 유독 철학자들은 이제 어떻게 번역할까요? 대개의 경우. 먼저 볼게요, 제가. 사상. 아닙니다. 사상 정도 하면, 이제 thinking이나 계단케는 사상이란 말로 옮기기도 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자. 이 무시무시한 어려운 말 어디 있어요? 아니죠. 이렇게 그 18번째에 있는 글자예요. 어? 마이크로소프트 한자 변환에서 18번째에 있는 그 어려운 말. 이 유자, 생각할 유자. 네, 사유란 말로 번역합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그 첫 시간에 니들의 이제 사유라는 걸 할 수 있는 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참 훈계한 게 아직도 기억나요. 이 사유라는 글자를 칠판에 크게 써놓고, 뭔가 있나 보다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런 부분이 없진 않아요. 근데, 저는 사유 그러면 오늘날도 요즘도 저기 그 신라 시대 때 그 불상, 반가 사유상, 이제 그게 생각납니다.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제외하고 사유란 말과 또 일상에서 얼마나 쓰나 한번 저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사실 이런 게 철학적인 주제
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말 얼마 쓸까? 이말 역시 거의 이건 이제 그 철학하는 그 사람들 말고 이론하는 사람들도 이말 종종 쓰고요. 저기 예술 같고 이렇게 그 비평하는 뭐 이런 사람도 이말 종종 쓰긴 합니다. 근데 또 여기도 마찬가지. 일반인들이 이 사유란 말을 쓰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냥 남이 한 얘기를 옮겼을 때 반가사유상 이런 거 그런 거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생각이 관건입니다. 여기서 생각. 사유하면 제가 이제 그 다른 책에서 그 생각의 싸움인가요? 거기서 아니면 저기 인공지능의 시대 그 인간을 다시 묻다 이런 데서 이제 계속 되풀이해서 얘기하는데 사유하면 보통 사람들은 많은 학생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저건 나랑 관계없는 뭔가야라고 생각해요. 사유 필요 없어. 뭐 사유 안 한다고 뭐 우리가 뭐 굶어 죽어부터 시작해서 뭐 그거 안 한다고 뭐 그 잘못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생각이라는 너무너무 이제 포괄적이지만 동시에 또 인간의 본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여기는 그 생각. 이거는 사정이 다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사니? 이거는 욕입니다, 욕. 뭐 서로 농담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어떤 뭘까? 용어의 사용입니다. 용어 사용. 이 말은 우리 입에 붙어요. 하루에 이 말, 진실, 생각. 진실은 조금 그 적겠다. 생각이란 말을 안 하고 하루를 보낸 날이 있을까? 말로 이제 굳이 발화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용어가 바로 이 진실과 생각이라고 보는데, 철학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 경우에 이제 제외해도 될것 같아요. 진리와 사유, 여기에 이제 목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니체의 철학하고 관련해서. 자, 비둘기 걸음으로 오는 생각들. 아주 느리죠? 비둘기 걸음? 아주 느리지만은 않아요. 사실 촉촉촉촉 열심히 걷죠? 그 공원 같은데 비둘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니체 살던 시절에도 공원에는 비둘기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느리게, 부지런히, 느리게 오는 그 생각들이 나의 생각이 되면, 나의 생각이 되면 그 생각이 나를 움직이고요, 즉 지배하고요, 운전, 이런 말도 있죠. 결국 그런 생각들이 세계를 운전하게 됩니다. 바로 그 가장 조용한 말들이 결국은 폭풍을 불러오는 힘이 됩니다. 이 말들은 생각이죠. 자, 사람이 저기 생각이 바뀌면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생활과 내 관계와 이런 것들이 다 바뀝니다. 영화나 저기 문학 같은 데서 많이 확인할 수 있죠. 그런 걸 보여주는 것들 꽤 많죠.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바뀌었는데, 사람이 바뀐다는 건그 사람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사유가 바뀐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연결이 안 되죠. 네. 자, 폭풍우를 불러온다. 생각이 바뀌고요. 나의 생각이 옆에 있는 사람과 생각이 같아지면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생각도 나처럼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이 되죠. 둘. 그리고 또그 옆에 있는 세 사람. 그리고 이방 안에 있는 지금 10명이죠, 우리? 10사람의 생각이 특정한, 뭐라고 불러야 되나? 내용과 형태와 뭐 이런 것들로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자. 근데 그거는 원래는 내 것이 아니었던 그런 종류의 생각입니다. 생각과 사유의 차이 방금 질문하셨는데요. 아, 그 영어로나 독일어나 그 프랑스어로 하면 뭐 다르지 않아요. 그냥 바르하이트, 트루스, 베리떼, 또 바르, 트루, 브레 이런 단어들 다르지 않아요. 근데 아 지금 참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참, 생각,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 think, thinking, 그 다음에 뭐, 독일어로는 denken, 뭐, 그 다음에 저기, 프랑스어로는 pense, 그, 저기, 라틴어로 뭐, cogito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죠. cogito는 동사니까 뭐, cogitatio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냥 다 생각한다 라는 말의 동사 명사 이래요. 가령 저기 데카르트가 이제 라틴어로 우리가 이제 보통 요약할 때 코기토 에르고 숨, 코기토는 나는 생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에르고는 뭐 그러므로 이렇게. 그다음에 숨은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 I am 이란 뜻이거든요. 라틴어는 동사 안에 활용, 동사의 활용 안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ogito 그럼, I think, tu pense, ich denke, ich denke. 이렇게 이제, 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난 생각한다. 그러므로 난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나는 사유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100이면 100,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번역하죠. 우리 철학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제 그 나는 생각한다의 그 생각이 명사가 되면 사유로 번역돼요. 생각으로 번역되지 않아요. 바로 이제 그런 정도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과 차이의 사유의 차이가 사실은 같은 말을 어떻게 옮기느냐, 번역하느냐의 차이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말이니까 언어니까 사용할 때는 사유란 말을 쓰지 않고 너 사유 지금 너 사유하고 있니? 이렇게 안 해요, 아무도. 외국 사람들은 그런 수준에서 이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 생각하니? 무슨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어? 너뭐 사유하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철학이 망가지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한국에서. 뭐 일본 모르겠어. 일본도 아마 우리가 이제 그렇게 번역하는 맥락에는 일본이나 특히 그죠? 일본의 그 영향이 컸을 텐데요. 일본도 왜냐면 사유란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우리도 철학 안 하면 괜찮지만 철학하면 망하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데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 내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들, 그게 핵심이고요. 니체는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큰 정치라고 합니다. 큰 정치. 영어로 뭐 great politics 이건 뭐 big politics 이건 바로 큰 정치라는 게 생각의 싸움에서 일어나는 어떤 승부 이걸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정치 개념하고는 너무 다르죠. 하여튼 뭐 나중에 그 해당 구절이 나오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좀그뭐 저런 얘기를 하냐 싶었겠지만 처음엔 의아하셨겠지만 바로 이 구절이 결국 가장 조용한 말들 생각들 그것이 폭풍우를 불러오고 세계를 운전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었나를 이해하려면 그 정도 뭐랄까 배경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혼자 오랫동안 묵상하면 의미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평온한 톤으로 자라투스트라는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이제 니체 자신의 평가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평가 10번 이것도 이제 그이 사람을 보라에 나오는데요. 이 작품의 근본 사상이 근본 착상이 영원 회귀 사상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원 회귀 사상을 무릇 도달할 수 있는 긍정의 최고 형식, 최고 긍정.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수수께끼 같아요. 제가 이걸 설명드리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요. 바로 자라투스트라의 근본 착상. 영어로 이제 컨셉션입니다. 뭐이 말도 설명 드리려면 말이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은 안 드리고요. 근본 컨셉션은 영원회귀 사상이고, 그 영원회귀 사상은 긍정의 최고 형식이다.
라는 것까지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시간이 조금 가지만 제가 그 니체 생애하고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은 짚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병약했고요. 아빠도 그 비슷한 병이라고 니체가 이제 생각하는 그 병으로 일찍 그 죽었습니다. 특히 이제 엄청난 구토, 그다음에 염증 몸에 이제 막 이렇게 근질근질 하면서 아픈 거죠. 그다음에 구토. 이런 것들이 이제 니체 병이었고요. 결국 이병 때문에 10년 정도 근무하던 이제 바젤 대학 그 사표 내고, 사표 낸 바람에 연금의 일부를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이제 보존받긴 하지만, 하여튼 그돈 쓰면서 그 돈하고 이제 친구들한테 삥 뜯은 맨날 이게 돈 달라고 얘, 그 니체가 그래요. 자기가 그책 써서 돈본거 없다. 그러니까 뭐 결국 돈 필요하다 이 얘기를 늘 주변에 하면서 하는데, 어떤 저기 해설서 보니까 여행을 많이 다녔다. 그 지중해 언저리로, 그러니까 알프스와 지중해 쪽으로. 그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요양하러 자기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요양원에 가듯이 간 겁니다. 네. 오늘날 무슨 그 세계 최고의 휴양지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냥 이게 조그만 방에서 겨우겨우 저기 몸보신하면서 이 음식도 먹어보고 저 음식도 먹어보고 뭐 이렇게 공기 좋은데 물 좋은데 가서 좀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요양이 목적이었다. 그런 거 이제 잊지 마시고요. 니체 그렇게 뭐랄까 거칠해 이런 거그어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자서전은 이제 과장이 심하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중요한 철학 텍스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르너 슈텍마이어라고 이제 니체 전집 말고 그 전집에 같이 이어서 니체 슈투디엔이라는 저널이 나옵니다. 니체 연구 저널이 나오는데 그 편집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쓴 니체 입문, 홍사연 선생이 번역했습니다. 그 비교적 최근에 나왔고요. 이 책을 보면 니체 생애에 대해서 꽤 그래도 길게 이 생애와 건강과 영향 관련해가지고 책이 한책 전체가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니체 입문. 책의 전체 절반 정도가 이 제가 요약드린 생애, 그다음에 생애가 갖고 있는 니체의 생애 경험이 갖고 있는 의미, 철학에 끼친 의미, 그다음에 니체가 받은 몇몇 영향들, 가령 뭐 기독교도, 그리스도교도 영향의 일부고, 또뭐 음악도 영향의 일부고, 고전 문헌 이런 것도 영향의 일부고 등등, 뭐 자연과학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쭉 열거돼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뭐다 좋은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제가 권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생애가 길게 요약돼 있다라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자, 몇 개를 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프로이센과 프랑스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이제 프로이센이 사실은 이제 일종의 군국주의 이제 형태로 가고 있고 대중들도 미쳐 날뛰고 이제 그런 프로이센 이제 독일의 전신이죠. 독일이 니체가 어떻게 70년 되게 기극의 탄생 나온 게 72년이니까 되게 이른 시기입니다. 그때 문화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세력이 독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는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이 도취적 분위기 속에서도 냉철함을 유지할 만큼 충분히 철학자여야 한다.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 문화 번영을 위한 투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스스로를 잘 보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독일의 그 당대 상황에 대해서 니체는 너무너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유대주의라고 니체, 그러니까 유대인들 뭐 학살에 책임 있다라고 사상적으로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수준의 왜곡과 날조는 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극의 탄생 관련해서 제가 에피소드 적었는데요. 뭐 이걸 다 제가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는 바그너 저기 악보가 출판됐던 에른스트 프린츠의 출판사에서 그 책이 나왔다는 건지 이때까지만 해도 저기 바그너와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했죠. 근데 그 바그너와 그 친구들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는 열렬한 환영을 받았지만 이 책으로 인해 문헌학자로서의 니체 명성은 끝났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결국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문헌학이었던 것이 철학이 되었다라는 것의 반대, 즉 고리타분한 과거의 문헌을 있는 그대로 복원한다는 의미의 문헌학을 강조했던 그 전통이 결국 이 빌라모비츠 멜렌도르프에게 이어지고 그게 한 100년 가까이 지배하게 돼요. 이 독일 고전 문헌학의 어떤 풍토를 그 사람이 이제 니체의 비극의 탄생을 엄청 비난하는 그 소책자를 발표합니다. 결국은 오죽하면 이제 니체 고등학교 출신 고등학교인 슐프로타의 치욕이고 대학 강당 내려와야 한다 이런 식의 이제 평가까지 한 거죠. 니체는 자기의 그 스승이었던 리츠한테도 비판받고요. 그 밖에 다른 존경했던 헤르만 우제너 교수한테도 이제 비판받고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이 전개됩니다. 자, 요점. 비극의 탄생은 니체의 고전 문헌학자로서의 생명을 끊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강하는 학생도 엄청 줄게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 짚어드릴 게이 경쟁이라는 고대 그리스어 용어로 아곤이라고 합니다. 아곤이라는 거에 대해서 니체가 보여준 어떤 긍정적인 평가. 우리가 저도 이제 이 경쟁 영어로 하면 컨테스트 정도 될 거예요. 이 경쟁이라는 단어에 대한 우리 한국 현대 이 시대의 어떤 풍토 이걸 비판하면서 그 뉴노마레 철학에서 그래도 몇 페이지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경쟁의 의미를 니체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독재를 싫어하고 독재의 위험을 경계한다. 즉 누가 독재하지 못하도록 시비 거는 활동 이거를 경쟁으로 악원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재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또 다른 천재를 갈망한 거다. 이제 그리스인들은 경쟁이란 개념을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 그 사회에서 유통되는 그런 종류의 경쟁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피노자가 자신의 전임자, 그것도 대단한 전임자다라는 걸 81년에 발견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뭐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오버 엔가딘에 있는 수를라이 근처 피라미드 모양으로 거대하게 솟은 어떤 바위가 그 뒤로 역시 그와 비슷한 피라미드 모양의 산맥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곳에서 같은 것의 영원회귀 사상이 떠올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1년 7월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는 그런 생각들이 나의 지평에 떠올랐다. 나는 그중 어떤 것도 누설지지 않도록 하고 싶고, 나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침착각을 유지하고 싶다. 8월 달에 쾨젤리츠 자기 뭐 제자뻘입니다. 그 편지를 보내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무렵에 81년 1881년 7월, 8월이죠. 8월에 니체는 영원회귀 사상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자라투스트라로, 뭐랄까, 계획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시작하고요. 그 작업이, 니체 본인은 18개월의 잉태 기간을 가졌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더긴 시간 동안 그걸 숙고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작업들은 니체 그 전집에 보면요, Z로 시작하는 Z 영어로 이제 채트 이걸로 시작하는 노트들의 81년부터 84년 말까지 이 기록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부, 2부, 3부, 4부의 초고에 해당하는 그걸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그 작업을 이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라투스트라가 출간된 83년에 자신의 책에 대해서 엄청난 그 저기 이 평들을 자평을 합니다. 되게 다양하고요. 조금 뭐랄까 약간 너무 과장돼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 보세요. 인쇄 원고를 직접 마무리했는데 이 출판사에 늦어지자 이제 독촉합니다. 처음엔 50만 부의 기독교 성가집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출판사의 반유대주의 활동 때문에 인쇄가 지연되어 엄청난 불만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시 이제 반유대주의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동생이 사실은 문제였는데, 이 엘리자베스라는 그 여동생이 유대주의, 반유대주의자인 베르나르트 페르스터라는 사람과 결혼하고, 엄청난 그 활동에 이제 그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안 저기 이제 피의 순수성, 독일 민족의 피의 순수성을 주장하는 이 아리안족 거주지 만들었다가 이제 이 남편은 자살하고 여동생은 다시 돌아오는데 이 여동생이 반유대주의 신조를 표출하고요. 그다음 니체 성격의 가장 악의적인 의심을 하며 괴롭혔다. 이건 이제 실제 니체가 그렇게 느꼈던 내용인데요. 여동생은 이제 결별하려고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니체는 그이 복수욕이 강하고 반유대주의적인 여편네라고 이제 여동생을 표현하는데 이런 경험들이 니체의 어떤 여성에 대한 상 이거를 굳히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성이라는 게 되게 다양한 유형이 그 내부에도 존재해요, 니체한테는. 그렇지만 이런 부류의 여성 상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는 우리가 확인하고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엘리자베스는 니체 편지와 유고 이런 것들을 엄청 손봅니다. 그래서 막 줄긋고 뭐 이렇게 지우고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이 4부에 대해서는 저기 자라투스트라의 유혹이란 제목을 붙였다고 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좀더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붙이진 않고 뭐 그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들이 전해집니다. 니체의 편지 속에.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니체의 모습들 정도까지 오늘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약간 뒤에 얘기가 길어지긴 했는데요. 뭐 전반적인 그림 잘 그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